오케이. 안녕하세요. 무슨 말씀하십니까? 자, 8600님. 자, 보트랑 같이 구매하셨는데, 보트 하실 때, 샤프트, 나사, 플래시브 샤프트를 뽑으면, 여기 나사에다가, 플래시브 샤프트를 빼시면, 거기에 구리스를 바르셔야 되겠습니다. 나사 뺄 때 되게 중요시 빼야 됩니다. 나사가 안 빠질 경우에는, 바로, 열을 가해서, 라이터를 가지고 열을 간 다음에, 나사, 샤프트를 쭉 빼면 됩니다. 유튜브에다가, 보트 나는 거 많이 보셨죠? 보트 샤프트 빼는 거 잘 보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차. 우리도 차를 또 구매했기 때문에 차를 잘 구매하셨고, 그림 잠깐, 구동교통이 살짝 문제서 구동교통까지 손을 봤습니다. 자, 잘 될까요? 오, 되고요. 잘 됩니다. 자유로. 잘 되고요. 자유로 되고. 자, 땡겨볼게요. 어우, 후진. 후진이. 자, 땡긴 다음에 브레이크, 그 다음에 후진. 오, 좋습니다. 세팅이 잘 됐고요. 자, 주행하실 때 점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점프할 때 조심하고 항상 일반 주행할 때도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나눠 당겨요. 잠을 팍팍 당기면 구동교통에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구동교통 무리가 오면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한 우리 샤프트가 살짝 금이 갔어요. 이제 보시면 핀도 지금 휘질 정도면 굉장히 좀 세게 가는 것 같은데, 또 이거는 예, 그럴 수 있죠. 주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. 자, AS. 자, 판매부터 AS 튜닝까지 어디? 예,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그런, 예, 제품. 그리고 확실한 AS. 그리고 튜닝까지 아시아파 함께입니다. 오케이.